요즘 게임에만 빠져있는 자녀들 때문에 학부모들 고민 많으실 텐데요. 게임을 통해서 학교 공부를 한다면 어떨까요? 내년부터 도내 초등학교에 보급될 학습용 게임을 최창순 기자가 소개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수학 시간. 원 그리는 방법을 배우는 수업이 한창인데 아이들 손엔 저마다 태블릿 PC가 들려 있습니다. 데카르 아저씨를 구하기 위해 원의 개념을 하나씩 배워나간 아이들은 어느새 컴퍼스로 월을 그려냅니다. 재밌고 신기하고 그래서 저 이해도 잘 됐어요. 저 앞으로도 그냥 수학 시간에 이렇게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5학년 과학 시간엔 우주 비행선을 통해 속력을 배웁니다. 아이들이 직접 만든 조종판은 거리 센서를 이용해 손의 각도와 방향 등으로 비행선을 조종하게 되는 겁니다. 또 비행으로 얻은 마일리지는 전기 에너지로 변환돼 선풍기를 작동시키고 꽃에 물을 줍니다. 수학이라는 어려운 과목을 게임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흥미를 더 높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보고 심화 보충 수업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기획부터 개발, 보급한 교과학습용 게임은 처음입니다. 2024년도에 경기도 내 초등학교에 무상 보급을 할 예정이고요. 학교 수업에 교과학습용 기능성 게임을 정식으로 도입할 게임의 순기능 확산을 통해 학습에 대한 흥미 유발은 물론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CCTV 추창수입니다.